이번 시간엔 두 개의 로프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번 감습니다. 두번 감았죠?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두 개의 로프 가운데로 집어넣고 두 개의 고리를 통과해서 이첫 번째 고리도 통과합니다. 당겨주면 되고요.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번 감고 가운데 넣고 아래로 집어넣고 고리 속으로 통과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번 감습니다. 헐렁하게 감으십시오. 가운데 집어넣고 맨 앞에 고리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고리 세 개로 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두번 감았죠.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고리로 집어넣고 또 고리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당겨서 뒷부분을 당기면 자, 다시 한번 두번 감습니다. 한번, 두번 감았죠? 끝가닥을 두 개의 로프 꼬리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당겨주고요. 마찬가지로 접어서 한 번, 두번 감고 중간을 넣어가지고 고리 속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당기고, 당기면 해체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